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어벤져스가 왔습니다. 저는 킹스마겐의 허경수 차장입니다. 저희가 1탄에서는 부산 지역의 공시지가, 2탄에서는 부산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오늘 드디어 3탄 부산 지역의 꼬마 빌딩 투자입니다. 빌딩 투자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해보겠는데요. 이제 투자하기 전부터 매수 매도 이후까지 저희가 쭉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꼬마 빌딩을 매수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 지역의 꼬마 빌딩 시장 상황은 어떤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대표님, 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전반적인 경기 흐름 자체가 지금 현재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창업자들의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비대면 거래, 온라인 전자상 거래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금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국세청 자료 발표 자료에 의하면은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2016년도는 77.7%였고 2017년도는 87.9%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화되었던 작년이죠. 2018년도는 89.2%로 폐업률이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좀 쉽게 표현하면은 10명 중에 10곳 중에 9곳은 폐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다거나 또 부동산이 없어진다거나 절대 그렇진 않죠. 예, 그래서 자금력이 있으신 분 또는 생각에 대한 전환을 가지신 분들은 우량 지역 또는 우량 물건을 찾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이 오히려 어쩌면 매수의 적기가 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우량 물건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량 물건이 간혹 나온단 말입니다. 금리가 요즘처럼 저금리일 때는 꼬마 빌딩 같이 수익형 부동산이 같은 경우에는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큰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의외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이 적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꼬마 빌딩이 뭐 30억, 50억 정도지만 보통은 자기 자본과 뭐 은행 차입자본에 대한 레버리지를 고려를 해야 될 건데 그런 경우 금리가 지금 뭐 아직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꼬마 빌딩이 있다면 투자하기에 적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원하고 원하던 지역에 매도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의 감정가를 알아보고 싶어서 평가사님에게 갔습니다. 평가사님, 네. 그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방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실 평가 의뢰를 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에요. 사실 거의 없고요. 중개사든가 이야기를 끝냈고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부동산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 의뢰가 들어오죠. 즉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서 들어와요. 은행을 통해서 이번에 이 빌딩이 약 50억 원에 거래가 될 거고 매매 계약서도 50억 원에 작성을 했는데 과연 대출은 얼마 될까요?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이죠. 이제 뭐 안 하게 될 경우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고요. 그래서 가장 평가 의뢰가 많이 되는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 잔금을 위해서 평가 의뢰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평가를 의뢰할 때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많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은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요? 개인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협약 기간에 대해서는 약간의 할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협약 기간은 꾸준히 거래를 하는 기간들이니까요. 저희 평가 수수료는 부르는 게 값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물건에 따라서 일정한 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의뢰를 해도 사실 수수료는 똑같아요. 뭐 저기 가니까 많이 싸게 해준다든지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위법이고요. 저희가 당연히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그럼 혹시 평가사님 그러면은 부동산 대상은 상관이 없나요? 아파트나 뭐 토지나 임야나 상관이 없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금액의 기준으로 금액.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저희가 이러한 점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되게 힘든 물건인데 금액이 뭐 2-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평가 수수료가 저희가 5천만 원까지 기본 수수료로 정해져 있어요. 20만 원. 그러니까 물건의 사실 난이도보다는 지금 물건의 금액 베이스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드는 어떻게 보면 노동력, 시간 등의 기초를 해서 또 평가 수수료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을 혼용한 게 우리 보상평가 수수료인데요. 보상평가 수수료는 물건 금액과 그다음에 물건의 뭐 종류, 그다음에 물건의 양 등에 따라서 수수료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 감정가가 나와서 이제 그 건물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 공실이 많은 것입니다. 요즘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것이 공실 아닙니까? 대표님. 네. 공실을 없앨 수 있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임대료를 낮추면 안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업이든 장사든 한다고 생각하면 고객이 필요로 한 것을 제공해야지만 그 사업은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반대로 사업을 하는 사장이 고객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사업으로 운영한다면 그 사업은 망한다고 봅니다. 우리 그 건물주분들이 되겠지요. 그 소유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각으로 부동산 투자에 임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건물주, 건물에 대한 소유자분들의 고객은 누굴까요? 임차인이요. 임차인, 아, 맞습니다. 예. 근데 아무도 지금은 건물을 소유하신 소유자분들은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또 본인들의 고객은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부터 시선에서부터 이렇게 달리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임차인들, 고객이 보기에 이 건물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고 또 가치가 있어야 그 임차인들이 찾아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가치 있게 만들고 매력적으로 이 건물의 그 운영과 기획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고객분들 많이 만나다 보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디컬 건물 질 거예요. 제 건물은 병원으로 이렇게 멋있게 할 겁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의사분들의 수요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분들이 그런 의사분들을 억지로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꺼내놓아야 되고 또 옆 건물에서 이만큼 꺼내놓으면 나는 좀 더 많이 꺼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건물을 신축을 하거나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철저한 전략적인 어떤 사업 구상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뭐냐면 그 상권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이 상권이 필요로 하는 것, 이 입지가 필요로 하는 주변의 상황은 어떤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기획에 맞게끔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또 마케팅 활동을 펼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실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관점을 달리해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대표님 이제 매수 계약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아파트와 다른 점은 어떤 건가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실사라고 하죠. 네. 실질적인 조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부분입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상태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 물리적인 실사를 하는 이유는 매입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재무적인 부분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임대료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네. 또 임차료가 밀리는 임차인은 없는지 또는 경비, 지출이 연간 지출 비용이 얼마인지 또 반대로 연간 수익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법률적인 부분이 되겠죠. 임대차 계약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또는 알지 못하는 임차인이 또 거주는 아니죠.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인허가 뭐 용도에 대한 부분 불법적인 건축물은 없는지 그리고 등기부상의 권리에 대한 하자 그리고 금융적인 대출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인하게끔 돈을 계약금을 받지 않는 이상은 확인하게끔 허락하지 않죠. 근데 사는 사람은 이걸 확인해야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인 우리 그 빌딩 거래에는 MOU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MOU를 쉽게 말해서 이제 가계약 성격을 가진 MOU 형식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MOU를 체결하거나 또 한 가지 더를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평가사님 입장에서 네. 매매 계약 시 유의할 점이 있다면요? 저는 말 그대로 평가하는 입장이죠.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꼬마 빌딩이고 꼬마 빌딩은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모델이 되고 있어요. 수익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임대료거든요. 임대료를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게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요새 금리가 뭐 은행에 넣어두면 1%다, 2%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임대료가 뭐 전체 금액 대비 4%, 뭐 5% 투자 금액 대비 4%, 5%면 사람들이 당연히 괜찮다, 은행보다 훨씬 낫고 부동산이니까 안정적이라고 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우리 보시는 시청자들도 보시면 계산기를 딱 꺼내서 계산을 딱 해보시면 돼요. 흔히 밖에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곱하기 12 나누기 자기가 생각하는 금리죠. 뭐 이율 5% 4% 이렇게 하시면 그게 가격이에요. 부동산 특히 거래될 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5% 정도만 남으면 좋겠다. 그럼 곱하기 12 나누기 0.05죠. 그러면 240입니다. 그러면 월임료 곱하기 전체 월임료 곱하기 240 하면 그게 가격이에요. 그러면 좀 더 안정적으로 많이 벌고 싶다. 그럼 곱하기 12 나누기 0.06 하면 200입니다. 반면에 12 나누기 0.04, 4%만 나와도 좋겠다. 그러면 300이에요. 그 월임료 곱하기 300. 아까 뭐 200에서 지금 300까지 올라갔죠. 뭐 대충.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나는 기대액이 적다는 거죠. 대신에 그만큼 리스크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임대료예요. 그럼 이 임대료를 분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장에서 보실 때 과연 이 건물의 임대료는 적정하신지 보셔야 돼요. 내가 건물을 보러 갔다. 그럼 이 건물만 보실 게 아니라 옆에 주변에 있는 부동산은 웬만큼 다 찾으셔가지고 임대료 얼마씩 받는지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임대료가 과연 적정한 임대료인가? 주변에 비해서 싼지 비싼지 이거 꼭 분석하셔야 됩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도 전체 공시를 원합니다.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메디컬 건물로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합니다. 근데 이
특이하게 넣는다거나 해서 그 공실로 인수받을 수 있는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우리는 건물에 임차인이 가득 차 있을 때 가장 건물이 잘 나갈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지만 의외로 전체 공실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싶거나 아까 평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물만 그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현저히 낮은 경우 이제 다시 세팅을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기존의 임차인들을 다 내보내기를 사실 원하시는 매수인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이제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서상의 특약으로 해서 공실 상태로, 전체 공실 상태로 건물을 인도해 준다라는 특약을 넣는데요. 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특약은 말 그대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일 뿐입니다. 그 건물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뭐 이제 그 생활을 하고 있거나 하는 임차인들한테는 어떠한 영향도 사실은 주지 않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은 엄연히 다른 계약이기 때문에 그 매수인이 공실 상태를 원한다 하더라도 임차인들과의 협의 내지는 임차인들과의 계약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한 사실은 임대차 계약을 떠안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매수하는 입장이라면 일단은 그 이제 매매 대금을 이제 지급하는 시기를 조금 늦추어야 될 것이고요. 임대차 계약에서 항상 우리가 분쟁을 보면 사실은 임대차 계약에서의 분쟁은 시간 끌기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들은 하루라도 더 영업을 해서 여기서 뽑아가고 싶어 하고 임대인은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서 매매 대금을 받고 싶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양측의 싸움은 사실은 누가 더 하루라도 버티느냐, 누가 더 하루라도 가져오느냐의 싸움이 돼서 사실은 중간에서 안타까운 입장은 매수인이 되는 거죠. 매수인은 하루빨리 건물을 사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공실 상태에 대해서 반드시 특약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우리가 공실을 원하는 매수인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제 임차인이 제때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기에 나가도록 하는 게 손실을 가장 적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건물이 언제 매각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공실 상태를 또 유지하실 수는 없어요. 그거는 또 매도인의 수익을 생각했을 때는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이제 공실 상태를 좀 예견할 수 있도록 그 이제 건물을 비워줄 수 있는 시기를 예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상에 이제 특약을 기재를 한다든지 뭐 재조정 사회를 통해서 시기를 좀 조율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비를 했을 때 매수인 입장에서도 매매 계약서의 특약만으로 이제 대비를 하실 것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 제가 접해본 사건에서는 임차인들이 그 권리금을 받고 약간 합의금 형식으로 권리금을 받고 나가시기를 원하세요. 이제 사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이제 자영업이 좀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권리금만 조금 챙겨서 영업을 안 하고 나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건물을 조금 이제 생각보다 매각 대금을 조금 낮게 잡았다면은 그 권리금을 매각 대금의 일부분으로 생각해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생각해서 빠르게 합의해가지고 건물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이 거래 가액이 좀 큰 만큼 가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덜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계약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 사실 법적으로는 가계약금이 그 계약금이라고 이제 가계약금이라고 이제 말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법률 용어라고 뭔가 법에서 강력하게 보호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가계약금은 사실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매매계약이 성립됐다라고 일단은 보면
뭐 매매 목적물, 어떤 부동산인지, 그리고 이 매매 목적물을 얼마에 사고 팔 것인지, 그리고 이 매각 대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이런 매매 계약의 중요 사항만 양 당사자가 정해 놓으면 매매 계약을 일단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계약금은 매매 계약을 성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만 일단 내가 그 부동산을 찜해둔다는 생각으로 가계약금만 지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사실은 계약이 끝났을 때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준 사람 입장에서는 돌려받거나 그 이상 배액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모든 가계약금 분쟁을 논하기 전에는 일단 첫 번째로 매매 계약이 성립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대금 지급 시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자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이런 이 양쪽 이 매매 계약 당사자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볼 정도로 성숙된 이제 부동산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면은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그 가계약금 특약을 또 정하셔가지고 가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어느 누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어그러지면, 파토가 나면 뭐 매도인, 가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뭐 배액을 돌려준다든지, 가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그 가계약금을 포기한다든지 하는 특약을 정해두면 분쟁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죠. 드디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끝이 아니고 또 보유시 세금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보유시 세금과 또 이제 몇 년 후에 또 팔아야 됩니다. 매도시 세금, 또 절세 팁 다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흔히 재산세 같은 경우와 그다음 종합부동산세는 가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이 6월 1일에 해당하는 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부과가 되는데, 재산세는 건물, 토지, 그다음 기타 자산입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주택분 건물과 그 다음 토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업무시설 건물이라든지 건생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 재산세의 건물 부분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 재산세 토지 부분은 9월 16일에서 9월 31일이 납부기한이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납부 기한입니다. 매도 시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부가세 부분이 매도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웬만하면 포괄 양도 계약 조건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넘기는 게 가장 바람직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을 조금 절세할 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에 매도하실 경우 가세 기준인 6월 1일을 피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인별가세입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를 해서 그 금액을 낮춰서 분산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경우는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공업 빌딩, 상가 이런 부분인데, 임대료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은퇴 이후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주 캐시플로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임대 수익을, 임대료를 높여서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은퇴 이전에 현역으로 어떤 본인이 급여가 굉장히 높은 생활자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사업자의 같은 경우에 가세 표준이 높은 분들은 35%, 38% 구간에 벌써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입을, 임대료, 월 임대료를 더 높게 받는다 하더라도 지방세 포함해서 40%가 넘는 세금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분이 내가 은퇴 이후냐 아니면은 내가 은퇴 이전에 굉장히 급여를 급여라든지 자영업 수입이 높으냐에 따라서 임대 보증금이나 월세 부분을 조금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은퇴 이전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을 좀 높여서 받고 본인의 은퇴 시기에 맞춰서는 또 임대료를 좀 높게 받아서 종합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듯 합니다. 대표님이 킹스마겐의 차별화를 위해서 늘 힘쓰시는데요. 킹스마겐 네. 소개 좀 해주시고 이번에 그 모바일 웹이 새로 오픈되었거든요. 네네. 이게 최초인가요? 홍보라기보다는 사실 공인중개사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뛰어보면 다른 어떤 사짜라고 하죠. 그런 분들보다 공인중개사의 어떤 인식, 이미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15년 정도 이 업계에 임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분들 스스로가 좀 투명하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공인중개사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 공인중개사들을 바라보는 고객들도 또 시민들도 또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공인중개사의 가치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바일 웹에도 보면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이력 정보가 너무 투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까지 자격증도 게시되어 있고요. 또 내가 거래한 실적이 얼마인지, 몇 건을 내가 거래를 했는지, 또 내가 사고를 지금까지 발생한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또 사진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그 이분들이 저희 그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다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제공하는 매물에 대해서 어떤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매물을 방문하고 조사한 그 사실 매물들을 정보를 직접 느낀 점도 포함해서 그 매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소중한 자산인데 이런 시뮬레이션 꼭 해보시고요. 신중하게 투자하셔서 꼭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